네, 오늘 뉴스인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밖에 비도 내리고요. 시장에도 비가 내리고요. 참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또 이야기 나눌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뱅크 이야기인데 여기도 참 좋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예. 하락장에서도 목표가 하향을 하는 그러한 증권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종목에 관해서. 그런데 이 투자 의견으로 매도가 제시되는 보고서는 아마 이례적이죠. 많이 못 보셨죠. 예. 좀 이례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매도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실제 올 들어서 이 매도 의견 나온 리포트가 있나 이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 예. 한 건도 없었더라고요. 오늘 말고는요. 그런데 오늘 이례적으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도 이 보고서가 제시가 된 겁니다.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가부터 고평가 네. 논란에 지속적으로 좀 시달려 왔었죠. 그래서 상장 전에도 벌써 이제 매도 의견을 낸 그런 경우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이런 흐름 때문에 상장 후 내내 이 주가 좀 부진에 시달리는 종목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매도 보고서가 오늘 나오다 보니까 오전장부터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장 초기만 해도 한 10만 원 선 가까운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보니까 현재 8% 정도 하락세, 지금 보니까 3만 원 선 초반까지 끌어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3만 원 선을 깰까 좀 우려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3950원대 흐름, 그러니까 개파락이도 나왔어요. 또 어제도 2%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고 근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지는 상황에서도 매도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하네요. 네, 지금 3900원 선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매도 리포트를 낸 곳의 목표 주가를 보니까 24,600원, 그러니까 2만 원대 중반이 적정 주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세, 지금 한 10% 가까운 하락세를 감안을 해도 20% 정도의 하락 여력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지향점이 있지만 이 은행이라는 현실의 괴리가 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뭐 카카오뱅크가 플랫폼을 꿈꾸는 은행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고성장 그리고 고객 확보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 주가에는 이미 이러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성장성을 말하고 있지만 은행 규제를 받고 있는 이상 은행 이상의 이런 성장 논리를 좀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제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성장성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전문행들의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좀 30% 이상 끌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목표치를 갖고 있는데 물론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공급액 대비 잔액 증가가 크지 않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저신용자의 이런 신용 위험이 고신용자에 비해 고신용자에 비해서는 높다라는 점을 신용이 좀 낮다라는 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로 영역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주력이 신용대출이라서 이런 자산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쪽 수익을 보더라도 작년 2분기 이후로 좀 수익이 주춤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이제 성장성을 보여주려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은행들과 좀 다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좀 강화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러한 제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플랫폼 수익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은행의 주력 부분이 이제 비이자 수익 영업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진출할 영역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DB금융투자 쪽에서 이러한 리포트가 나와준 건데 5월 달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적정 주가가 그래도 낮아도 4만 원대 후반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눈에 띄게 좀 하향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줬는데 이게 증권가 전반적인 평가인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그 말씀해 주셨듯이 목표가를 뭐 4만 원대 중반 정도로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좀 속속들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평가가 이 성장성 둔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일찍이 수수료나 플랫폼 수익, 이 증가세, 성장성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 카카오뱅크의 약세가 높았던 기대감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었고요. 또 메리츠 증권에서도 2분기에 주택담보대출이나 4분기에 개인사업자 대출 출시 계획이 있지만 이 각종 대출 규제라든지 비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이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가고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의 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은행 산업이 전반적으로 변모를 해야 되고 변화를 필요로 하는 된다. 시점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이라든지 경영진의 유연한 사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충분한 자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카카오뱅크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고평가 논란도 계속되어 왔다 보니 이제 세부적으로 그 질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전반적인 평가가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실적 부분이 또 중요한데 사실 1분기 같은 경우는 잘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우선 1분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영업이익이 한 884억을 기록을 하면서 분기 최대의 실적을 낸 것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2분기까지도 이 기대감을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1분기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2분기부터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시선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 분기까지도 성장세는 뭐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전분기 대비에서도 그러니까 1분기 대비에서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198억 원, 당기순이익이 한 862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는 있는데요. 2분기부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주담대라든지 뭐 전월세 대출 이런 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할 요소가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카카오뱅크 처음에 이제 상장하고 이런 얘기들 나올 때 정통 은행주가 아니라 이제 플랫폼주로서 뭔가 활약을 되게 기대하기도 했고 사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과제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매도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앞으로 성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주 포인트가 될 텐데 네. 어떤 반등이 의미 있는 과제가 될까요? 네, 성장성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이제 이에 근거를 확실히 제시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시가총액이나 밸류에이션 이런 것을 이제 충족하고 유지 되기 위한 조건 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자산 성장에 대한 동력 확보가 필수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 2월에 이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한 좀 성공적인 그런 모습 유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경쟁력을 아무래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기반을 해서 좀 차별화한 수수료 이익이라든지 이런 창출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식 계좌 개설이라든지 해외 송금 그리고 신용카드 모집 대행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좀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성장세를 좀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수수료 규제라든지 또 고객들이 이 금융 서비스를 좀 공공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감안하면 좀 장기 성장 동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떠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은행들은 이걸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 전환 등 통해서 좀 비은행 강화 전략을 좀 취하고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여력이 좀 카카오뱅크에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데 공통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서 이제 좀 쇄신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약간 변화의 모습들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 뭔가 그런 또 카카오뱅크에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8%까지 낙폭 계속 나오고 있고요. 3만 900원 흐름입니다. 다만 외국인들 9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행진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수급명을 또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급까지 함께 체크하시면서 리포트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